오늘 소개시켜드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손가락 가드예요. 플라스틱으로 반지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는 손가락 가드인데 앞으로 끼워대고 뒤로 끼워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가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먼저 우리가 흔히 공장용으로 이세 잡는다고 하고 홈 줄이기라고 하죠. 홈 줄이기를 할때 살짝 살짝 넣어주면은 홈 줄이기가 자연스럽게끔 돼요.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홈 줄이기가 잘 돼야지만 소매를 잘달수 있는데, 자, 이렇게 홈 줄이기를 잘해서 소매를 달 때도 손가락 가드를 사용하면 찝히지 않고 살짝 살짝 펴주면서 달면은 굉장히 예쁘게 소매가 달려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소매가 예쁘게 달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름을 잡을 때 바늘 깊숙이 넣어서 주름을 잡을 때 작은 주름 잡을 때 굉장히 편하게끔 잡을 수 있는 손가락 가드예요. 자, 또한 카라 부분 같은 경우 있죠. 박아서 넘겨서 예쁘게 만들 때 주머니라든지 뭐 카라라든지 커프서라든지 요럴 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. 자, 카라를 다 박은 다음에 넘겨주실 때 안에다가 쭉 깊숙이 넣어서 코를 빼주세요.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카라 끝부분을 시접과 시접 사이에다 넣고 쭉 밀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예쁘게 뒤집어질 때 굉장히 예쁘고 편안하게끔 뒤집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예쁘게 카라가 뒤집어졌으면 이번에는 손가락을 반대로 꼽고 손가락 가드를 다릴 때 꼭꼭 앞에 부분에 같이 눌러주잖아요.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. 내가 다리미를 끝부분까지 다리고 싶을 때 손가락 가드를 사용하시면 손을 데일 염려도 없어요. 자,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는 보시는 것처럼 양면 테이프예요. 에? 아니 무슨 양면 테이프를 소개시켜드릴 게 있나라고 할 거예요. 저게 왜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지금부터 이 양면 테이프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양면 테이프를 두개 지금 제가 붙였어요. 첫 번째는 밑에 있는 거는 일반 양면 테이프, 위에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. 자, 두 개를 딱 띄고 제가 한번 물로 씻겨 볼게요. 물로 빨아 볼게요. 손가락으로 쑥 문질러 볼게요. 밑에 양면 테이프는 반짝반짝 되는 게 아직도 보이시죠? 그리고 위에 있는 애를 제가 싹 문질러 볼게요. 점점 없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? 자,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러면 제가 이걸 통째로 한번 빨아 볼게요. 통째로 물에 넣고 빤 다음에 다리미로 잘 말려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아까 처음에 밑에 붙였던 애는 아직도 자국이 남아 있지만 두 번째 제가 붙였던 수용성 양면 테이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. 자, 옷에 만들 때 어디에 쓰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밑단 같은 경우에 고정을 할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고정을 해 볼게요. 밑단에 접어 박을 때 밑단에 붙여주시고 접은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꺾어서 붙여볼게요. 자, 이렇게 붙이면은 울지 않고 예쁘게 붙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끝부분을 박아주기만 하시면 돼요. 자, 한번 박아볼게요. 끝부분을 양면 테이프 붙인 끝부분을 박아볼게요. 자, 이렇게 끝부분 양면 테이프 붙여서 박으면 밀리지도 않고 똑바로 박혀요. 보통 밑단을 박을 때 우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안 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지퍼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지퍼를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박으면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박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지퍼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게요. You got me crying too. I fall in piece of you. The one that I admired. 자, 이렇게 원단을 끝부분에 맞춰서 쭉 붙여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? 잘 붙였대. 붙인 것만으로도 예쁘죠? 자,
양쪽이 똑같은 높이에 맞춰가지고 붙여주시는 거예요. 지퍼 끝부분을 잘 맞춰주신 다음에 붙여주세요. 자,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안에 제껴서 외발누르발로 쭉 한번 박아볼게요. 양쪽을 외발누르발로 한번 박아볼게요. Now there's no desire. You call me out into. 양면 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울지 않고 잘 박을 수가 있어요. 초보자들은 무조건 사용해 보시면 와우!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. 왜 이렇게 박기가 쉬웠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 드실 거예요.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외발, 노르발로 쭉 박아주세요. 너무 쉽죠? 지퍼 다는 거 너무 쉽고 울지도 않고 예쁘게 달렸죠?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퍼 다는 건데 굉장히 쉽게 박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우리가 벨트를 달 때, 스커트라든지 바지를 만든 다음에 벨트를 달 때, 먼저 벨트를 위에서 박아주고, 제껴서 사이 박음을 할 거예요. 먼저 제가 이제 벨트 부분,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. 먼저 벨트 윗부분을 박았으니까 이제 시접을 밑으로 넘겨서 감싸줄 거예요. 자, 요렇게 시접을 넘겨서 벨트라든지 커프스를 만들 때 똑같죠.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조금 자른 다음에 끝부분에 붙여 볼게요. Another side of you. I thought if it were true, then you'd be falling too. Is it you? 벨트를 넘긴 다음에 끝부분, 박은 선보다 살짝 윗부분에 아마 붙여 주시는 거예요.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 주세요. 잘 고정됐죠? 예쁘게 딱 울지 않게끔 고정됐어요. 그러면 미싱으로 그 사이를 박아주시는 거예요. 사이, 박음이라고 하는데 벨트와 벨트 사이를 쭉 박아주세요. 사이를 박은 다음에 제가 한번 뒤로 제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정확하게끔 한 0.3mm로 박히는 거. 이렇게 박힐 수밖에 없는 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잘 박히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그런데 양면 테이프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제끼면 사이사이가 양면 테이프가 보이실 거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뭐 벨트 끝을 박는다든지 지퍼를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박으면 옆에 부분에 양면 테이프 붙인 자국들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. 양면 테이프들이. 이 양면 테이프의 큰 장점은 뭐냐면 수용성 양면 테이프. 물에 닿으면 양면 테이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지금 양면 테이프가 잘 보이지만 제가 이걸 물빨래를 해볼게요. 자, 물빨래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잘 달인 다음에 말린 다음에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깜쪽같이 사라졌어요. 아까 옆에 지저분하게 양면 테이프가 남았던 부분도 물빨래를 하고 나면 하나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. 자, 지퍼 달 때도 아까 우리가 사이에 양면 테이프가 보였잖아요.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. 깜촉같이 근데 양면 테이프가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. 양면 테이프를 어디 붙였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. 왜? 양면 테이프가 없어졌기 때문에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두 번째 물건, 수용성 양면 테이프는 접착해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물빨로 빨면은 감촉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물건들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.